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페인의 유명한 빛의 화가 호야킨 소로야를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프라도 미술관에서 손님들에게 설명하고 지나가는데 우연히 소로야 그림을 보게 됩니다. 손님들에게 얼른 잘 쉬어주고 다시 혼자 돌아와서 감상했던 작품이 소로야 그림이었습니다. 그만큼 강렬한 인상을 주는 화가입니다. 호야킨 소로야는 1863년에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무역 일을 하시는 분이었고, 하지만 태어난 지 2년 만에 부모님들이 전염병 콜레라로 사망하십니다. 여동생 콘차와 함께 이모 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모부는 금속 공예를 하시는 분이었고, 이모부의 위에서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1874년에 에콜 노르말의 공예학교를 다니게 되고, 소로야는 학교 측의 권고로 드로잉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뛰어난 그림 실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1879년 16살에 학교를 졸업하는데 학교 측에서 졸업 후에도 그림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선물로 그림 물감 한 상자를 받게 됩니다. 18살에 소로야는 마드리드 가서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대가들의 그림을 모작하면서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좋아했고 그의 작품에는 벨라스케스 화풍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1883년 소로야는 발렌시아 지역 전시에서 수상을 했고 1884년 국립전시관에서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후 군복무를 마치고 국비로 로마로 가서 4년 동안 장학금으로 미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그는 이탈리아 고대 미술과 르네상스 미술을 배우면서 자신만의 화법을 만들어 갑니다. 이 시기부터 빛의 효과를 표현하는 자신만의 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소로야는 1885년 파리에서 첫 전시회를 갖게 됩니다. 1888년 스페인 발렌시아 돌아와서 클로틸데 그라시아 델 카스티오와 결혼을 하고 세 명의 자녀 마리아, 호아킨, 엘레나를 두게 됩니다. 1890년에는 마드리드로 이사가서 살게 됩니다. 당시 소로야는 스페인 최고 화가로 명성을 누렸고 신화와 역사, 사회적인 주제들을 화폭에 담아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당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1892년 마드리드 국제 전시회에서 금상을 받았고 시카고 전시회에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오트라 마르가리타라는 작품인데 소리아는 어느 날 하루 발렌시아에서 마드리드 이동 중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죽이고 붙잡힌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림에 보면 여성의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합니다. 여성 옆에는 총을 든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목격했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1895년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여러 명의 여성들이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모습인데 동작과 표정에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채 다가올 미래를 순응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좁은 공간의 여성들은 어디로든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그림은 매출로 팔려가는 여성들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의 또 다른 작품인데, 낚시에서 돌아오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부들이 낚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두 마리가 배를 끌고 뭍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포착해 그린 그림입니다. 사실적이면서 움직이는 파도의 모습을 색과 빛으로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당시 시대적으로는 스페인은 상당히 불안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미 아메리카 식민지들은 대부분 독립했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1898년 미국과 스페인 전쟁에서 패하면서 마지막 식민지 쿠바와 필리핀을 뺏기게 됩니다. 스페인 사람들에게 희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과거 소로야는 의식적으로
슬픔과 동정을 유발하는 주제를 많이 그렸습니다. 1900년 이후에는 고향 발렌시아 해변가에 쏟아지는 빛을 많이 그리기 시작합니다. 1901년 그린 이 작품은 마리아라는 제목인데 딸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모습이 마치 벨라스케스가 그린 마르게리타 공주님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벨라스케스를 존경하는지 느낄 수가 있는 그림입니다. 1902년에 그린 이 누드 작품은 아마도 그의 부인 클로틸다의 모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드와랑 다른 점은 이 침대에 있는 여성 피부에 빛이 나고 그것을 통해서 몸의 움직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1906년 파리 조르지 푸티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가졌는데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 미국 뉴욕으로 진출하여 1909년에 미국 뉴욕 전시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시기의 작품 중 바닷가의 아이들이란 작품을 보면 발렌시아 해변가에서 아이들이 옷을 벗고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습니다. 강렬한 태양이 비치고 아이들의 몸과 바다를 반짝이게 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그린 작품입니다. 빛과 굵은 붓터치를 통해 생동감 있고 마치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소로야의 대표 작품입니다. 1911년 미국 히스패닉 교민회에서 소로야에게 미국 뉴욕 도서관에 전시할 장식용 그림을 의뢰합니다. 소로야는 1912년부터 1919년까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했고 작품 완성 몇 개월 뒤 1920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결국은 1923년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이 그림은 사망하기 며칠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속의 여성은 라켈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아들이 짝사랑하는 여성입니다. 어느 날 이 여성이 소로야한테 찾아와서 초상화를 의뢰했습니다. 소로야는 그림을 그리다가 아들이 생각나서 이 여성 몰래 그림 한 점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총 두 점을 그려서 한 점은 여성분한테 드리고 한 점은 아들한테 선물로 주게 됩니다. 오늘은 스페인의 위대한 화가 호아킨 소로야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